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아마도 전기자전거 중에서 가장 많은 리뷰 문의를 받았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필드나 이마트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가격의 전기자전거 테일즈의 TX8 그리고 TX9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제품은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성능적으로도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디자인적인 특징뿐인데 우선 외형적으로 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TX8은 조금 직선적이고 심플한 느낌을 준다면 TX9은 곡선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컨트롤러의 위치인데요. TX9의 경우 컨트롤러의 위치를 C포스트 하단으로 위치시켜서 보통의 전기자전거에 비해서 더욱 일반 자전거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처럼 보여진다는 점이고 단점은 C포스트 삽입 정도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폴딩했을 때 부피도 더 커지고 탑승할 때 C포스트의 높이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릴 수가 없죠. 이 부분이 TX8과 TX9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만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완전히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진행할 때는 편의상 TX8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20인치 미니벨로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트렁크에 잘 실리냐 아니냐일 겁니다. TX8은 아주 평범한 20인치 미니벨로의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목 부분과 제품의 중앙부가 폴딩되는 형태입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유격이나 흔들림 문제는 없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폴딩 후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대략 930 정도 됩니다. 조금 비좁을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트렁크에 한 번에 두 대씩 수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QM5 기준으로는 두 대를 실었을 때 추가적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측 무게는 대략 17kg 정도 나왔으며 무게중심이 좀 뒤쪽으로 쏠려 있어서 아주 가볍다는 느낌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무겁다고 느껴지는 무게도 아닙니다. 계단 한두 층 정도 들고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20인치에 접이가 가능한 미니벨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서스펜션은 없습니다. 36V에 250W 모터를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36V에 5.2A로 C포스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 일반 자전거와 상당히 유사하고 실제로 탑승했을 때도 전기자전거라기보다는 일반 미니벨로 자전거를 탄 것처럼 아주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안장의 높낮이와 핸들의 높낮이 그리고 핸들의 각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표지션대로 제품을 탑승할 수가 있으며 전체적인 마감도 생각보다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20인치 접이식 미니벨로를 탈 때 보통 기대하는 승차감에서 결코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이용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승차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일은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라면 승차감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최고 속력은 25km에 고정되어 있지만 정말 마음먹고 페달을 빠르게 돌려주면 모터의 도움 없이도 더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빨리 밟아서 유지할 수 있었던 속력은 대략 35km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서스펜션도 없고 전체적인 기어비도 다소 낮게 세팅되어 있어서 고속에서보다는 저속에서부터 20km 내외 속력까지의 페달링에서 좀 더 훌륭한 느낌을 준다고 느껴졌습니다. 좀 더 빠르고 스펙타클한 주행을 위한 용도라면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를 가진 제품을 고르는 게 아무래도 이상적이겠죠. 주행 거리의 경우 대략적으로 20에서 30km 정도 거리를 실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적당하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스로틀만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13km 내외 짧은 거리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페달을 사용하여 적당히 여유로운 라이딩을 즐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TX8의 경우 스피드 센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터의 속도와 페달링의 속도를 수치적인 조절로 맞춰주면서 타야 만족도 높고 효율적인 배터리 운용이 가능합니다. 스피드 센서가 사용된 모든 제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TX8의 경우 모터의 파워 자체가 아주 파워풀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도 허페달링이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시마노 7단 기어 덕분에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10km 초중반까지는 편하게 속도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언덕도 올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평지에서는 일반 자전거를 탄다는 느낌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터의 힘은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닙니다.
모터의 파워를 최대로 놓고 기어를 최대한 가볍게 세팅해도 가파른 6교에서는 다리 힘을 꽤 눌러줘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이라면 일반 자전거보다는 훨씬 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완만한 6교는 모터 힘에 아주 가벼운 페달링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언덕에서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그립과 계기판 페달이나 QR 레버 등 보통 저가형 제품들을 사면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TX8은 그런 부분도 꽤 쓸만했습니다. 핸들 그립이 손목의 무게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그 역할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보통 저가형 제품에 이런 손저림 방지 핸들 그립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휙휙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TX8에 사용된 부속 정도면 꽤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의 조작 방식도 직관적인 편이고 시인성도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뿐 아니라 잔류 전압도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 표시를 맹신하기보다는 잔류 전압을 직접 확인하는 게 편리했습니다. 배터리는 C포스트에 내장되었기 때문에 탈착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밖에 묶어두고 배터리만 빼서 충전할 때 특히 유용하죠. 그 대신 외부에 장시간 자전거를 방치해야 한다면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장을 제거하는 게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도난에도 취약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구매 전에 특징을 알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딱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TX8의 경우 키가 작은 분들부터 180 정도까지의 신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폭으로 안장과 핸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TX9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장의 높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낮춰지지가 않는데요. 키가 작은 분들이라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70 내외의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탔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물론 제가 다리가 짧은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TX8과 TX9을 온라인상으로만 접했을 때 품질에 대한 믿음이 안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하면서 디자인이나 무게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딘가 중요한 부분을 빼먹지 않았을까 걱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은 처음 리뷰를 시작할 때부터 딱 한 가지에 집중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79만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이 제품을 샀을 때 싼 게 비지떡이라면서 후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목적에 맞게 구매했을 때 적당한 만족도를 느끼면서 괜찮게 탈 수 있을 것이냐. 이쯤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충분히 구입해볼 만한 모델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꽤 훌륭한 마감과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자전거라는 장르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미니벨로와 동일한 휴대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지금도 내구성이나 내부 재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뜯어보고 테스트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관 도색과 마감, 전체적인 밸런스와 스피드 센서의 세팅,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만족도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평가를 내려주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이나 친구들과 공원 또는 강변을 달리는 여유로운 라이딩이나 20km 내외의 출퇴근 등 적당한 속력으로 여유로운 이동을 할 때 사용한다면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을 뽑아보자면 전기자전거임에도 헤드라이트, 백라이트 등의 편의 장비가 전혀 없고 적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주행거리 한계가 있다는 점과 시트포스트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도난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승차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트포스트용 완충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안장은 분명히 푹신한데 뭔가 엉덩이에 충격을 잘 흡수해주지 못하는 느낌이라서 사제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에서 전기자전거를 경험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가볍게 입문용으로 구매하시기에는 충분한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꼬집을 만한 단점이 크게 없었고 가격의 한계를 함께 생각한다면 정말 꽤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서 녹음의 상태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포켓 매거진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